원주라고 원주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원의 구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원의 지름, 그다음 이거의 반은 반지름, 그다음 이 원은 둘러싸고 있는 검은 선은 원주, 그다음 이 점이 원의 기준점입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여기서 복습을 하자면 지름은 원의 중심을 지나도록 원의 두 점을 이은 성분이고 원의 중심과 원의 한 점을 이은 성분입니다. 그것은 반지름입니다. 그것은 반지름입니다. 그리고 원주를 알아보겠습니다. 원주는 원의 둘레 또는 원주의 길이입니다. 여기서 네모 표시를 친 게 원주입니다. 여기서는 6.28이고 여기서는 12.556입니다. 이번은 원주율을 알아보겠습니다. 원의 크기와 관계없이 일정한 원주와 지름의 비의 값이 원주율입니다. 원주율은 둥글 원, 두루주, 비율, 유를 합친 한자어이고 원주율을 구하는 공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원주율을 구하는 공식은 원주 나누기 지름입니다. 원주율은 소수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3.14, 1592, 6535, 865, 7932와 같이 끝없이 쓸 수 있어야 원주율이고 근데 여기 주의할 점은 원주율은 반올리면서 3.1, 3.14, 3과 7분의 1로 계산합니다. 뭔가 지름과 원주의 사이가 관계는 지름이 두 배, 세 배가 될 때 원주도 두 배, 세 배가 됩니다. 일단 지름 구하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복습을 하자면 원주율은 지름에 대한 원주의 비의 값입니다. 일단 원주를 18.84라 두고 18.84로 두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일단 원주율을 구하는 방법은 원주 나누기 지름이 원주율이고 그러면 이제 원주 나누기 원주율은 지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84 나누기 3.14는 6cm입니다. 이제 여태껏 배운 걸 정리를 해보자면 원주는 원의 둘레 또는 원주의 비리이고 원주율은 원의 크기와 관계없이 일정한 원주와 지름의 비의 값입니다. 원주 나누기 지름 원주율 원주 나누기 원주율은 지름이란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